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황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대표 동생이 1억여 원, 형이 4천여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이 돈이 울산시장에 출마한 김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거라는 의혹이 있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건은 울산지방경찰청이 배당받아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사건은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임 당시 김 대표 형제의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바 있습니다.